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3일입니다. 오후 3시 24분입니다. CNN이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CNN이 구글 검색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 무엇이냐 해서 랭킹으로 10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검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그림이 뭐냐? 10대 회화이죠. 10대 회화를 랭킹을 쭉 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10대 회화가 무엇인지 한번 탐구 내지 탐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0대 그림의 오리지널을 어디서 보셨는지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 그림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검색이 가장 많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화제가 된 그림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그린 그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예술에서 1등, 2등 등수를 매기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세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가장 인기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인기 있는 그림 10개입니다. 1등은 어느 그림일까요? 뭐 다 짐작하셨겠지만은 1등은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이 모나리자는 1503년에서 1519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올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망 500주년이라서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모나리자의 주인공이 누구냐, 모델이 누구냐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시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더 이 그림이 신비롭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하는 이 그림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신화가 되어 있어요. 또 역사와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거리, 스토리의 중심에 있으므로 유명한 그림이 되고 인기 있는 그림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모델은 피렌체의 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의 부인인 리사 게라르디니라는 주장이 있고, 여기에 또 반론도 있고 해가지고 좀 설왕설래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이전에는 모나리자가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1911년에 루브르 박물관 직원 출신이 이 그림을 훔쳐다가 2년 동안 숨겨놓는 바람에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모나리자가 이 도난 사건을 만나는 바람에 더 외교, 그리고 이 모나리자를, 이 프랑스 정부는 이 모나리자를 외국에 반출해서 전시하도록 하는 것을 일종의 외교의 한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70년 된지 일본에 모나리자가 처음으로 전시되었을 때 아주 일본 열도가 흥분했습니다. 그만큼 프랑스에 대한 호감이 늘어나는 것이죠. 루브르 박물관에는 3대 걸작이 있습니다. 미로의 비너스, 모나리자, 또 승리라고 불리는 아주 일부가 부서진 조각상, 그 중에서도 모나리자가 압도적인데, 이 모나리자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모나리자에 집중하는 바람에 다른 유명한 그림도 많은데 그것을 소홀히 한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가지고 대책이 나온 것 중에 아주 희한한 대책도 있습니다. 그건 뭐 농담 수준이지만은 모나리자를 10개를 붙여놓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9개인데 어느 것이 진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쭉 붙여놓자. 그러면 좀 관중들이 분산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랭킹 두 번째는 뭘까요? 1등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분들은 2등은 누굴까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CNN이 구글 검색 빈도수를 조사를 하니까 2위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1495년에서 1498년 사이에 그려진 것인데, 밀라노의 근교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지,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지의 식당에, 식당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앞에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도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저도 모나리자 그림은 이거죠. 이 신비한 미소, 그림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이 그림이죠. 이 식당 벽에 그려져 있는데, 수도원의 식당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큰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 너비가 8.8m입니다. 8.8m고, 이 그림의 특징은 그 전에는 보통 식사를 할 때 원탁에 둘러싼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로로 쫙 펼쳤습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제자의 모습을 하나씩 그리는데,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하루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겁니다. 12 제자를 모아놓고 그때 예수가 나를 팔아넘길 자가 여기에 있다 이런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무슨 소리냐, 이거 누구 이야기냐. 바로 그 순간을 딱 잡은 겁니다. 마치 스냅사인처럼 그 순간을 잡은 겁니다. 여기에 유다 그림도, 배신자 유다의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옆얼굴만 나와 있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이 누구냐 하는 놀라운 표정, 그게 순간적으로 잡힌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2등으로 꼽혔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모나리자도 저도 구경을 하고, 최후의 만찬도 제가 3년 무렵에 2003년 무렵에 가서 그때 복원공사를 하다가, 이게 그림이 여러 가지로 퇴색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복원공사를 하고 새롭게 아주 선명한 색채가 나오도록 이렇게 손질을 봤을 때 가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방문객을 제한하고 있을 때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등이 누굴까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상상이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등이 누굴까? 모나리자 1등,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2등, 3등은 누굴까요? 3등, 세 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화제가 되는 그림은 누굴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The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 어디에 지금 보관되어 있느냐 하면은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그림이죠. Starry Night. 반 고흐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길어지는데, 반 고흐는 가장 불행한 화가 중 한 분이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1000점 이상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판 그림은 한 점밖에 없었어요. 그 남동생이 돈을 대주고 이 그림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바로 고흐의 그림이죠. 한 그림이 1억 달러 이상 팔리고 있는데, 이 천재는 당대에 알아주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권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만은,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림은 어디서 그려졌느냐 하면은, 이 상레미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 남불 프로방스 지방의 아비뇽이라는 꽤 큰 도시가 있죠. 한때 중세에 교황청이 거기서 한 몇십 년 동안 피난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근교에 상레미라는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면은 고호가 거기서 치료를 받았어요. 정신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호가 고갱과 친했죠. 그리고 고갱의 초청을 받아서 남불에 와서 아주 만족스럽게 그림을 그리다가 또 정신병이 발작해가지고 자기 귀를 막 자르고 해서 상레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그린 그림입니다. 상레미 병원에 딱 들어서면은 아 이거 어느 그림에서 많이 본 풍경이구만. 바로 이 스타리 나이트, 별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별이 빛나는 밤의 그 풍경이 바로 현실에 딱 눈앞에 보입니다. 특히 사이프러스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와 주변의 이 산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리 나이트는 아주 정확하게 별자리를 보고 그렸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걸 추측을 해가지고 요 그린 날짜가 1889년에 그렸는데 1889년 며칠에 요런 별자리가 나타날 때 그렸다라고 하는 연구가도 있습니다. 이 여행을 하면은 고호와 만나는 여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행이란 게 좋은 경치 보는 것도 있지만은 미술관을 많이 가게 되죠. 저는 미술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바가 없는데 상미의 여행단에 끼어가지고 여행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어딜 가든지 이 고호와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어딜 가든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주 만나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가면은 고호 미술관이 이 암스테르담에 있고 또 그 근교에 가면 크루엘르 뮬러라는 또 고호 소장품을 집중적으로 이 콜렉션 해가지고 전시하는 데도 있고 또 영화로도 만나고 또 남불에 가면은 지금 말씀드린 상레미 또 아를르 그리고 이 파리 근교의 마지막 최후를 맞았던 오아즈란 데 가면은 그 유명한 보리밭이 있고 거기에 이 동생 테오와 고호가 두 아주 불우한 형제, 그러나 정말 따뜻했던 형제가 묻힌 공동묘지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공동묘지에 가보면 고호 무덤이 뭐 꽃 몇 송이 놓여 있는 것 말고는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별로 미화하지도 않았던 그런 아주 소박한 무덤을 본 기억이 납니다. 다음 네 번째는 무슨 그림일까요? 네 번째는 이게 좀 예상 밖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더 스크림입니다. 절규. 바로 뭉크란 분이 그렸죠. 뭉크. 에드바르 뭉크.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이 오슬로 국립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뭉크, 절규. 이 그림이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절규, 스크림, 스크림. 이 뭉크는 똑같은 그림을 두 장 그렸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팔렸는데 1억 2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 그림도 또 한때 도난당했습니다. 도난당했다가 운 좋게 다시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그림이 한때는 제일 유명했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다섯 번째로 내려앉은 것 같은데 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입니다. 게르니카. 이 그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과 비교하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큰 그림입니다. 아주 큰 그림. 이 크기가 너비가 이 최후의 만찬과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폭은 더 클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디에 전시되어 있느냐. 마드리드에 있는 소피아 미술관입니다. 소피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게르니카는 1937년 당시에 스페인 내전이 한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 프랑코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좌익과 우익의 대결인데 프랑코를 편드는 사람과 공산당을 편드는 사람이 대결을 했습니다. 프랑코를 편드는 나치 공군이 폭격을 합니다. 어디를 폭격하느냐? 게르니카를 폭격을 해요. 게르니카라는 마을을. 게르니카는 마을은 어디 있느냐? 바스크 지방에 있습니다. 이 바스크라는 지방이 스페인과 프랑스에 걸쳐서 있습니다. 바스크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마을을 폭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게르니카입니다. 상당히 반파쇼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스페인은 중립을 했지만 프랑스는 독일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피카소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파쇼, 반독일적인 그림을 그렸으니까 탄압을 받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독일이 피카소를 보호를 했습니다. 피카소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도 피카소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대신 이 그림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뉴욕의 그 현대미술관에 보관하고 있다가 1981년 프랑코가, 독재자 프랑코가 죽고 나서 비로소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그림은 전쟁의 참혹함을 아주 추상화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참고로 피카소는 프랑스 공산당원이었습니다. 6.25 때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미군이 학살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은 공산당이 선전 자료로 이용을 해먹는 바람에 이 피카소는 당시 자기의 그림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입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FBI가 피카소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예술은 국경이 없지만 예술인은 국경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로 유명한 그림은 요새 한참 유명한 그림이죠.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 클림트가 1907년에서 1908년 사이에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키스라는 그림입니다. 이 키스라는 그림이 비엔나의 벨베데레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벨베데레 가면은 이 그림 모나리자를 찾듯이 이 그림 앞에 가가지고 막 사진 찍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저도 지난 여름에 여기 갔더랬습니다. 키스, 구스타프 클림트. 이게 최근 가장 유명한, 최근에 막 떠오르는, 물론 옛날부터 유명했지만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10년 뒤 세월이 흐르면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 그림도 인물화인데 이것도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더 유명해진, 원래 유명했지만 더 유명해진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 화가들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고흐도 네덜란드 고향이죠. 렘브란트도 17세기 네덜란드의 전성기 때 그 사회상을 반영해주는 많은 그림을 그렸던, 그리고 이분도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라고 해야 되겠냐? 페르메이르가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진주기울을 한 소녀는 물론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상으로 그린 글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마우리츠 하이스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2년 사이에 이 건물을 뜯어 고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은 미국, 이탈리아, 일본에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모나리자에 비견될 정도로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등은 어디겠습니까? 8등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 교과서에, 미술사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비너스의 탄생. 바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비너스의 탄생은 르네상스의 본거지 피렌체, 영어로는 플로렌스죠. 피렌체의 우피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485년에 보티첼리란, 산드로 보티첼리란 사람이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 누드 그림입니다. 누드 그림을 그렸어요.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인 그림이었죠. 여기 그리스 신화를 모티프로 했는데 여기 등장하는 여자가 모든 그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피지에는 르네상스 그림으로 꽉 차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이 우피지.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 가장 많이 조정되어 있는 곳이 우피지인데 이 그림들은 이 피렌체를 떠나서 전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등입니다. 9등. 9등을 발표할 차례인데 또 스페인이 나왔네요. 이 스페인이 참 라스 메니나스란 그림입니다. 그린 사람은 이 궁중화가로 유명한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1656년 스페인의 펠리페 4세 시절에 그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마드리드에 프라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루브르 미술관 하면 많이 알지만은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은 상대적으로 적게 알려져 있는데 세계적인 미술관이죠. 더구나 스페인 전성기 때 그린 그림, 벨라스케스, 뭐 고호가 아니라 고야. 유명한 그림 화가 중에 고자가 많아요. 고갱, 고호, 고야. 고야의 19세기 초 그림.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그림은 아주 이 논쟁거리가 많은 그림입니다. 논쟁거리가 많다는 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조금 너무 작네요. 이 공주의 시녀들을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속에는 베라스케스가 또 이 화가가 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녀를 바라보는 그림을 그리는 벨라스케스를 이렇게 엿보는 듯한 모습의 왕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시선이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자기를 보는 관중을 바라보는 것 같은 시선이 잡히고 여러 가지 시선이 시각이 여기에 혼재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주 복잡하다고 합니다. 다중적인 시각이 한 정물화에 딱 말하자면 동결되어 있다, 냉장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주는, 그래서 이게 철학, 그림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그림이 9번째로 꼽혔습니다. 10번째는 드디어 미켈란젤로가 등장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만 한게 아니라 그림도 그렸죠. 제일 유명한 것은 시스틴 성당, 로마의 시스틴 성당에 있는 천장화죠. 천장화, 바티칸 시티입니다. 로마라고 하지만 그건 바티칸 시티죠. 바티칸 시국의 영토 안에 있는 시스틴 성당의 천장화입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아담의 탄생 또는 천지창조라고 불리는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찰턴 헤스턴이 연기한 영화도 있고 하여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미켈란젤로도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스틴 성당을 더욱더 유명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 신도들 사이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림, 아담의 탄생, 즉 천지 창조, 아담의 탄생. 아담의 탄생과 천지 창조 꼭 같은 건 아니지만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담은 그림입니다. 자, 1등, 2등, 3등 다시 한번 회고해 보겠습니다. 10등은 천지 창조, 9등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그 다음에 8등은 비너스의 탄생, 우피지, 피렌체의 우피지, 그리고 7등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요하네스 베르메르, 그리고 헤이그의 모리티 슈스,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6등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 피카소의 게르니카. 그 다음 뭉크, 노르웨이 뭉크, 더 스크림, 절규, 그 다음에 스타리나잇, 고흐의 스타리나잇, 별이 빛나는 밤에. 라오날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 2등, 1등은 모나리자. 이런 순서였습니다. 여기 지금 소개해드린 것 중에 저는 여행을 통해서 현지에서 본게 8개군요. 8개. 10개 중에 8개를 봤습니다. 10대 그림 중에서 제가 여행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여행이 유명한 미술관 따라다니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결과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 중에서 영화화된 것도 있고, 특히 이 고흐를 그린 영화는 최근에도 몇 개가 있었는데, 고흐가 그린 그림을 바로 영화 주인공, 영화 당시에를 고흐의 그림으로서 영화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배우가 나오긴 하는데, 이 얼굴을 다 그림처럼 그려가지고, 마지막 가서야, 아, 이게 배우가 나오는 영화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최근에 고흐를 다룬 영화도 있었는데요. 돈 맥클레인이 작곡한 노래, 빈센트란 노래가 있죠. 빈센트, 스타리 스타리 나잇이라는 노래인데, 돈 맥클레인이 작곡하고 노래도 부른.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고흐의 전기도 좋지만은, 고흐의 전기를 압축한 빈센트란 노래에 고흐의 고독과 고흐의 위대성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작곡이 위대한 작곡, 특히 작사가 위대한 문학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노래가 빈센트입니다. 한번 유튜브로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 맥클레인. 세계 10대 명화.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